자, 안녕하십니까. 네이트윗 강흥보 대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김현익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시청자 질문이 좀 올라온 게 있어서 같이 교수님 인사 나누고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내셨죠? 네. 교수님 앞에 시청자 질문이 있습니다. 예, 금리 앞으로 왜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라는 컨텐츠를 보시고 우리 김 강사님이라고 저희 컨텐츠를 되게 오랫동안 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19년도에 미국 기준 금리 내리면서 시장을 우상향 시켜주는데 올해도 보험성 느낌으로 금리 내린다고 하면 시장을 받쳐주지 않을까요? 시장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잘 아시다시피 주가를 결정하는 건 금리하고 기업 이익 증가율이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금리도 내렸습니다. 기업 이익 증가율도 증가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경제가 2009년 6월이 저점이었는데 작년 뭐 12월까지 하락장을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 경제가 나빠질 것 같다. 특히 작년 저 6월에서 9월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거든요. 그래서 보험성으로 금리를 인하했었죠. 그래서 금리 인하하고 주가도 올랐는데요. 문제는 작년에 경기가 계속 좋았다는 겁니다. 기업 수익이 증가했다는 것이죠. 근데 올 제가 뭐한 2분기, 3분기 들어가면서는 좀더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요. 미국 경제가 이제 수축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또 금리를 내릴 텐데요. 그래서 금리를 내렸을 때 과연 주가도 계속 오를 것인가? 이건 올해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금리를 내리면 단기적으로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시장이 이거 얼마나 안 좋으면 또 금리를 또 내렸을까 하는 생각에 또 반대로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저는 금리하고 기업 이익 증가로 주식시장이 두 개를 저울질하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금리가 내리면 분명히 주가 상승 요인인데, 금리 내리는 것보다 기업 이익 증가율이 하락하면은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금리를 내려도. 맞습니다. 금리가 내린다는 것은 작년에 내리고 올해도 내린다면은 사실 미국 경제가 더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미국과 S&P 500 PER이 최근에 19배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S&P 500을 주도하는 다섯 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PER이 26배 거의 다 이상이거든요. 삼성전자에 비하면 5배 이상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이런 기업들이 작년보다 이익 증가율이 더 증가한다고 그러면은 뭐 관계없이 주가가 오를 텐데 올해는 이 금리 인하하고 그다음에 기업 이익 증가율하고 저울질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리 인하보다 기업 이익 증가율 증가폭이나 오히려 저는 하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더 크기 때문에 올해는 금리가 주가를 떠받쳐주기는 힘들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사님께서 열성 저희 구독자분이신데, 어떻게 질문에 좀 답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댓글은, 어떤 질문보다는요, 그냥 감사의 글 같습니다. 권로니님, 감사합니다. 펀더멘털과 기술적 분석의 조화를 통하여 시장을 읽고 예측할 수 있는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강 대표님의 멘트, 진짜 추워졌을 때 강하게 배팅하시라는 말씀 빵하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모두 두려워하고 있을 때겠지요. 이란의 쿠스트 사령관의 죽음도 미국 금융시장에 일시적으로 강하게 추워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제거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좋은 방송과 좋은 자료들을 방송으로 보내주신 교수님과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또 썬킴님,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또 주셔 쭉 말씀 주셨네요.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또 교수님 좀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고요. 저희를 좀 아껴주시고 이렇게 글까지 올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요. 올한해 건강하시고 특히 투자해서 올해 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러니까 맞습니다. 계속 저희가 책도 냈습니다만 우리 강 대표님은 30년 만의 기회다. 저는
금융에서 국부로 늘려야 된다. 그 네.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아마 올한 해가 그렇게 중요한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교수님은 그 예전부터 이제 2020년 넘어서는 시기부터 이제 시장이 상승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 관리를 이제 집중하라고 1, 2년 전부터 아주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 투자자분들은 사실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위기에 대한 멘트를 듣고 시장이 이거 들어가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말씀드렸던 강의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게 주저주저하다가 시장이 너무 급등하니까 저희 방송을 좀 원망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 시장이 상승해서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큰 하락을 맞았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 요번 상승을 많이 그 수익을 즐기지 못하셨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저는 2020년 상반기에 어떤 큰뭐 하락 지금 현재 뭐 모멘텀에 의해서 뭐 미국 증시도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거의 교수님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약간 꺾이는 그런 흐름도 나올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차트도 거의 그 파동 에너지도 완전 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올리는 거는 너무 좀 시장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약간 어거지성으로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올라가면 또 빠르게 내려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덕담해 주신 말씀대로 그리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0년도 함께 해주시다 보면 큰 기회를 아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어차피 시청자 댓글을 보고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말씀하는 소통의 시간이었고요. 뒤에 컨텐츠에 또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